빨리 봅시다. 어디요? 스카이플러스. 아니. 89쪽. 문제 풀어봤냐? 잘 풀리지? 안 풀어봤는데. 안 풀려. 아니 외울 거였어요. 근데 이건 진짜 외워야지 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진짜로. 진짜 제발 부탁해도 외워. 네. 외워, 외우고 푸는 거야, 알았죠? 네. 그리고 답지도 있어 뒤에. 네. 어, 답지 있냐 봐. 있어요. 아까 아니. 봤어요. 내가 방금 나왔어. 아 이거 답지로. 뭔지. 나 답답해 미쳐버리겠는데. 답지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러니? 아니 이래요. 아니 답지. 야 나 생민음과네. 그래, 네 생민음과야. 생민. 뭔데? 생각이 미약한 능지 없는 새끼. 선생님 자꾸 잘하는데. 별다줄해요, 별다줄. 생기능과? 생미놈, 생미놈. 생미놈, 생각이 미친, 생각이 미약한. 생각보다 미친놈, 미친놈아. 아. 미친놈? 그래, 네 약해요. 아, 너. 아, 그래, 너. 선생님, 약해가 뭔지 알아요? 어? 약해. 말하지 말라. 어댑팅 밑줄. 먹금. 어댑팅 밑줄. 하고, 민스랑 연결하고 있어. 민스. 이게 민스랑 연결. 써라, 포인트. 뭐야, 이거? 주어 스위치. 주어 스위치고. 아, 미안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그 다음 뒤에 나론이 있거든요. 세모 한번 쳐보세요. 그다음 밑에 줄에 벗 있거든요. 세모 한번 쳐보세요. 버돌소네요. 맞아요. 벌써는 없어도 되고요. 아, 나 이거 주지 않았다. 써라.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밖에 어떻게 떠오르요. 최선을 다할 필요성. 최선을 다할 필요성.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얘들아 미션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 이렇게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했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민의 상민 최선을 다할 필요성. 아, 못 들었잖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 미안해. 생미가 왜 생미 상상으로 미친 거 귀미 귀엽게 미친 거 귀미 챗 귀여워서 미안 챗인지 은지쌤이 귀미 챗 해줬어요. 나도 은지쌤 해주세요. 그 쇼츠에 올라오면 쌤 구독자 100만 선생님 아세요? 쇼츠에 올려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빨리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미안 빨리 합시다. 자 봐봐. Less than perfect world가 뭐야?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죠.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기술을 adapting 별표 무슨 뜻? 맞추다. 맞추다. 적응하다. 기술에 적응하다. 기술에 맞추는 것은 뭐일 뿐만 아니라 이거 다 몇 번이냐? 5번이죠? 네. Managing 무슨 뜻이야? 관리하다? 그렇지. Subjective 이 줄, 주관적인, Objective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Gray, Gray에다가 써놔. 이 회색 아니고 불분명한이라는 뜻이야. 그래, 새끼. 진짜.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뭐 영역을 관리하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야 이해되냐 지금 거? 네. 어? 안 된다고? 그레이 근데 엔드가 없잖아요. 아 그냥 넘어가. 엔드. 그리고 엔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맞는데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또한 또한 의미합니다. 됐어? 그 다음에 doing the very best 나 이거 하고 넘어갔다. mean 다음에 doing 에다 ing 그 뒤에 아까 나론니 뒤에 managing ing 썼죠? 네. 자 그래서 거기다 써볼게요. mean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민투는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오케이. 민ing는 뭐라고요? 의미하다. 의미하다. 그다음 민투는 의도하다. 뭐 이것까지 해석 다 하고 다시 해설해 줍니다. It also means doing a very best. 최선을 다한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With what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선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들아, 이 세상이 완벽하니? 완벽하지 않다.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이거 사람들이 왜 사지 이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왜 사지 왜 그랬냐면 인터넷이 안 돼. 핸드폰이 있으면 뭐 인터넷이 안 되는데. 그때 인터넷이 안 됐어. 나도 이거 샀거든? 인터넷이 안 돼. 와이파이 있는데 우리 집 있지. 우리 집에서만 되는데 걔도 뚝뚝뚝 끊겨 나왔어. 세상이 완벽하냐? 아니요. 완벽하지 않은데 기술을 뭐 했어 우리는? 적응했죠? 이해됐죠? 사람들이 이거 사잖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맞춰가는 거야 여기에. 그렇지 않아? 처음에 배민이 있었을까? 없었겠지. 나중에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그 성공을 위해 이런 스킬의 어댑팅 뭐 하는 거? 맞춰지는 맞추는 거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직 불분명하고 주관적인 상황 있죠?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일단 배민이 없는 상황 있죠? 혹은 또 뭐가 없냐? 우리 요즘 니네 제일 많이 쓰는 뭐냐? 유튜브. 유튜브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냐? 이때 당시에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유튜브 없었거든. 이러한 주관적인 상황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럼 배민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in situation 해서 회원이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부족 충격적이고 부족한 상황에서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정보가 시간과 정보 시간 재료 인력, 자금,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더들은 적당을 내릴 수 없다. 문을 닫거나 떠나버릴 수도 없죠. 네. 자 그다음 나니. 크라이시스가 뭐예요? 크라이시스 위기. 위기에서 우리는 채울 수 없죠. 뭐를? 네. Acquisition report가 뭐냐? 취득 보고서. acquisition 취득하다는 뜻이거든. 취득 보고서를 채우거나 complain to our boss, 우리 보스한테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죠. 그다음 우린 누군가야? 던진다 누군가 어깨 너머로 던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써놔.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던진다. 밑줄 누군가의 목과 누군가의 상황을 감당하다. 누군가의 상황을 감당하다. 감당해야 되고 또 행해져야 할 것이죠. 그죠? 왓동그라미 것 선포한데 to be done 하면 행해지다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위에 luxury가 정답입니다. 모든 정보의 luxury 뭐 없이 호사 없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오케이? 모든 정보라는 호사 없이 그죠? 야 지금 이거 이해되냐 지금?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인터넷 회사 이런 애가 다 같이 있어. 근데 갑자기 주변에 부장님이 딱 있는데 이 부장님이 인터넷을 못해. 꼰대. 아 근데 그건 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틀딱이다. 아 씨발. 이네가 지금 인터넷 회사야. 1, 2, 3, 4, 5면 다섯. 나 그래 내가 못한다 쳐. 내가 씨발 안 돼. 그럼 너네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through the shoulder 밑줄 이게 뭐야 그 할아버지의 목도 니네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정보의 호사 없이 이게 무슨 뜻이야?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 많진 않아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거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in a stressful time crunch 필요하고 노바리 해서 아무도 충분한 돈이 없어. 돈도 아무도 없어. 정보도 다 없어. 친구도 다 없어. 그죠? 이 상황에서 너네가 뭘 해야 돼? 성공을 위해서 스킬에 뭐를? 기술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봐. No one has enough time. 시간도 없고 manpower도 없죠? 계속해봐. 와 그러나?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은. 그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됐죠? 야 효나 그 다음에 S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인 것처럼 에스토그램이 만약에 에스가 나오면 주어 동사 바뀔 수도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되면 is necessity가 되는 거야. 야 이해돼 안 돼? 어? 그런데 뒤에 딱 나왔을 때 소토그램이 뒤에 constraints 밑줄 얘가 주어 can이 동사인 거야. 이해됐니? 네. So do I love you 하면 뭐야? So do I지? I can fly 하면 so can I죠? 네. 똑같은 거야. 오케이. So can 주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네. 아 씨발 다시 나보세요. 안녕. I love you 뭐야? 나도 그래. So do I. I am happy. So am I. Am I. I can fly. So can I. 보세요. 근데 어 그래. 뭐뭐 또한 그렇다 이거 진짜. So can에서 써놔. 뭐뭐 또한 그렇다. 포인트. 나 이거 서술형 하자고 나 처음 다시. 자, 첫 문장 서술형 미안. 어댑 팀부터 첫 문장 서술형 미안. 다음에 withdraw 있죠? withdraw 있죠? withdraw B 위에 네 그거 크런치까지 서술형. 다음 edge necessity 있죠? 네 서술형. 컨스트레인트가 뭔 뜻이에요? 컨스트레인트 지금 해줄 거야?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 예즈는 그냥 로고 이것처럼으로 해야 돼요? 어디 끝났어? 잠깐만. 여보세요? 저요? 왜요? 아 차가 비어있다고요? 한 시간 뒤에 나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as necessity is mother of invention, so can the constraint. constraint가 뭐야? 이 제약이란 뜻이죠? 제약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로부터 최선을 끌어들일 때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얘들아 돈이 있는 사람 있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거지. 정보 많아 니네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빼는 거지. 제약 컨스트레인트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거기서. 맨파워 있냐 니네. 근데 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상황을 다하는 거라고.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첫 문장 어댑팅 딱 보자마자 입말이 탁 떠올라야 돼. 이해되냐?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됐죠? 계속 보세요. 쌤이 에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드시, 드시. 뭐뭐 드시? 처럼. 그래서 타이튼즈가 정답이죠? 네. 이 조여진 상황은 우리에게 force, 압력을 넣습니다. To rethink. 조여진 상황이 뭐야 지금? 타이튼드 circumstance 밑줄. 조여진 상황 이게 뭐야? constraint 얘기하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세요. 내용을 알았죠? 그 리프레임하게 하고 do things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게 하죠? instead of 뭐 대신에 conducting business as usual 평소처럼 일하는 것 대신에. 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되냐? 앞으로 이거 뒤에도 몇 개 지금 책이 남았잖아요.
네. 내일 다 끝낼 거고요. 네. 우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외워야 돼. 네. 내일 씨 네 개 이거 5강 이거 하나만 외우면 진짜 나쁜 새끼야. 9강까지 다 외워져. 네? 9강이요? 쌤 제가 과거 외워야 할까요? 내일? 내일요? 아 아니, 5강만 아 걔 맞는 거 또 계속 걔를 찾는 걔 너무 외워. 아 쌤 진짜 5강 항상 안 돼요. 그게 누구야? 서연이. 어? 설마 거? 아니 니 거. 아 제 거? 아니 제 거. 아까 제 거예요. 쌤 진짜 9강까지 다 외워요? 아니 그럼 참 좋겠다 이거지. 아.